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위대한 음악가 차이콥스키를 만나겠습니다. 차이콥스키는 1840년 러시아의 우랄 지방 캄스코의 머킨스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페트로비치라는 분이고 광산 감독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프랑스 계분으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랄 지방 여러 지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차이콥스키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살게 됩니다. 차이콥스키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여러 가정교사를 초빙하여 역사, 지리, 문학, 불어, 도고 등을 배웠는데 특히 어학 쪽에 재능을 보여 6살에 도고와 불어를 유창하게 했다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프랑스 출신 여성, 가정교사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잘 따랐다 합니다. 훗날 가정교사와 헤어질 때큰 충격으로 말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부모님은 아들이 음악가가 되는 것에 반대하고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850년 상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 예비과정에 입학하여 가족과 떨어지게 살게 됩니다. 법률학교에서 합창단에 들어가 음악 공부를 이어갑니다. 1854년 어머니 알렉산드리아가 콜레라에 걸려 운명하시게 됩니다. 1859년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법무성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중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안톤 루빈슈테인과 니콜라이 루빈슈테인이 운영하는 음악원 야간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음악원이 186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으로 승격이 되어 일기 학생이 됩니다. 1863년 법무성을 그만두고 정식 학생으로 등록합니다. 학교 졸업 후 니콜라이 루빈슈테인이 설립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사가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 국민학파 음악가들과 친분을 나누기도 하고 특히 서유럽 리스트나 바그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차이콥스키는 1875년을 전후로 많은 인생 작품을 작곡하게 됩니다. 1874년 차이콥스키의 대표 작품 피아노 협주곡 1번, 1875년 교향곡 제3번, 1876년 백조의 호수, 1878년 교향곡 4번, 1878년 바이올린 협주곡 등 많은 작품을 작곡하게 됩니다. 1876년 러시아 철도왕 미망인 폰 메크 부인을 알게 되어 매년 6천 루블을 후원받게 됩니다. 1878년에는 이런 경제적인 후원에 힘입어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직을 사임하고 작곡에 열중하게 됩니다. 폰 메크 부인은 차이콥스키를 15년 동안 후원해 주지만 실제로 만난 건 두세 번 뿐이랍니다. 차이콥스키는 폰 메크 부인과 15년 동안 1200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플라토닉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1890년 폰 메크 부인은 회사 파산을 이유로 더 이상 차이콥스키를 후원하지 못한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폰 메크 부인의 재정적 불안은 작은 이유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는 차이콥스키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후원을 중단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폰 메크 부인의 일방적인 결변선언에 차이콥스키는 심한 괴로움에 휩싸이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차이콥스키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폰 메크 부인에 대한 강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임종의 직전에도 폰 메크 부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동성애자이기에 당연히 여성과 연애나 결혼은 생각하지 않았으나 음악원의 제자였던 안토니오 미르코바의 열성적인 구애에 시달리다가 미르코바가 결혼 안 해주면 자살한다 하여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콥스키는 석 달을 못 버티고 도망쳐버려 결혼 생활이 끝나고 맙니다. 미르코바가 이혼을 거부하는 바람에 끝내 법적으로
이혼은 못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다니며 연주 여행을 하였고 1890년 이후 오페라 율란타와 발레음악 호두깎기 인형을 작곡합니다. 1893년 교향곡 6번 비창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3년 11월 6일 의문의 죽음으로 53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차이콥스키가 당대 실권자인 스텐버크 톨먼 공작의 조카와 동성애 관계를 맺었고 이것을 알아차린 공작에 의해서 자살을 강요당해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합니다. 당시 동성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동성애로만 재판을 받아도 큰 중죄에 해당이 되었다 합니다. 1979년 소련 문화부에서 부검을 실시했고 몸에서 독극물 비소가 발견되어졌다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전기음악, 오페라, 무용곡, 교향곡, 관현악곡, 실내악곡, 독주곡, 가곡, 피아노 등 음악 전 장르에서 중요한 작품을 남겼고 특히 러시아 음악가 쇼스타코비치와 스트라빈스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위대한 음악가 차이콥스키를 만나봤습니다. 화면 뒤쪽에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넣을 테니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